오늘은 스턴트 스쿠터의 압축 방식에 따른 차이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가 타는 스쿠터는 커스텀된 스쿠터이고 스탠다드 방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스탠다드 방식의 장점은 가장 분해와 조립이 간편하고 바와 데크를 연결하는 이 부분이 가장 압력이 세도록 조여줄 수 있기 때문에 최근에 가장 많이 사용되는 방식이고요. 또 다른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 HIC와 ICS가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일단 스탠다드 방식이 어떻게 조립되는지를 알아보고 그 다음에 HIC와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탠다드 방식은 우선 클램프에 볼트 4개를 차례대로 풀어주는데 풀을 때는 순서는 상관이 없습니다. 밑에서부터 풀는 게 아무래도 좀 안전하기 때문에 밑에서부터 하나씩 풀어주면 됩니다. 그래서 4개의 렌치를 다 풀면 바가 이렇게 분리가 됩니다. 스탠다드 방식의 바는 이렇게 원형으로 되어 있고요. 제가 사용하는 건 스탠다드 사이즈가 아니고 오버 사이즈입니다. 그리고 안쪽을 보면 스탠다드의 구조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가운데 센터가 포크를 잡아주고 그 위에 바가 연결되면 바를 요 볼트 4개로 조여주는 것입니다. 가운데 센터 볼트를 풀어주고요. 이렇게 센터 볼트를 완전히 다 풀어주면 포크와 분리가 됩니다. 센터 볼트를 풀어주면 가운데 이렇게 포크의 모습이 나타나게 되죠. 그럼 여기서 이렇게 잡아 빼면 클램프가 분리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다시 헤드셋을 잡아 당기면 헤드셋이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포크가 이제 자연스럽게 움직이게 되죠. 이렇게 분리가 됩니다. 그러면 다시 여기에 상단 베어링이 있고요. 그리고 이 완전히 분해가 됩니다. 여기 하단에는 이렇게 방식에 따라 다르지만 이렇게 턱이 있는 제품과 없는 제품이 있는데 턱이 있는 제품들은 그냥 조립을 해도 상관이 없지만 없는 제품들은 이렇게 밑에 언더와셔를 하나 껴야지만 데크 아래쪽에 있는 하단 베어링이 무리를 받지 않게 됩니다. 잡아서 분리를 하면 됩니다. 스탠다드 방식의 스쿠터를 분해하면 이렇게 부품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가장 조립하는 방법도 가장 간단하고 쉽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헤드셋, 특히 헤드셋은 유격이 생기면 찌그덕거리는 소리가 많이 나니까 정비를 한 번씩 해주도록 합니다. 자, 그러면 다시 스쿠터를 조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헤드셋에 언더와셔를 먼저 끼우고 끼운 다음 그다음 언더베어링을 데크 밑에 끼웁니다. 그리고 포크를 데크에 끼운 다음 그다음에 상단 베어링을 튜브 데크 튜브 상단에 끼워주고요. 중간에 유격을 잡아주는 워셔를 끼워줍니다. 그리고 나서 상단 캡을 끼워주고요. 이렇게 되면 일단 하단부는 반 정도 완성이 됐죠. 이 상태에서 클램프를
이거 이 부품의 이름은 클램프인데요. 클램프를 끼워주고요. 그리고 방향이 잘 맞는지 정면을 센터를 잡아줍니다. 그런 다음 센터 볼트를 이용해서 클램프 안쪽에 클램프를 포크와 고정을 시켜주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센터 볼트를 조여서 여기서 좀 중요한 점은 좀 좋은 회사의 제품을 사용하면 이 센터 볼트를 꽉 조여도 회전이 이렇게 잘 되는데요. 그렇지 않은 제품들은 중국산 저가 제품이나 이런 것들은 요것을 꽉 얼만큼 조이느냐에 따라 잘 돌고 안 돌고의 차이가 있으니까 적당히 이렇게 튕겼을 때 소리가 나지 않을 정도로만 회전이 잘 되는지 정도만 확인하고 조여주면 됩니다. 센터 위치가 맞는지 헤드셋 포크 클램프의 센터가 맞는지 확인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바를 조립해주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센터를 정확히 잡아준 다음 위치가 딱 맞는지 확인하고 그 다음에 조일 때는 가장 주의해야 할 점이 요 볼트를 조일 때 볼트에 우선 구리스치를 좀 해주는 게 좋고요. 아무래도 타다 보면 이물질이 많이 들어가서 모래나 그런 아주 작은 미세한 것들이 들어가면 이게 나중에 부러지거나 잘 풀리지 않을 때가 있는데 그러면은 이 클램프를 전체를 버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나사가 편마모 나거나 갈리지 않게 구리스를 발라서 관리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조이는 순서는 풀을 때는 상관이 없지만 조일 때는 1, 3, 2, 4 또는 2, 4, 1, 3 이런 식으로 건너서 조여줘야 됩니다. 우선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1번 아니면 2번을 선택한 다음에 꽉 조여주는데요. 처음부터 하나를 너무 꽉 조이지 말고 어느 정도만 조여주고 살짝 힘을 줬을 때 살짝 걸리는 느낌으로 그 다음에 4번을 살살 해서 딱 걸리는 느낌 그리고 다시 1번으로 가서 다시 1번을 살짝 걸리는 느낌으로 조여주고 그 다음에 3번을 조여줍니다. 이렇게 해야지만 나사가 마모나지 않고 꽉 조여줄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다시 또 2번을 꽉 조여주고 그 다음 또 다시 4번을 꽉 조여주고 다시 1번을 꽉 조여주고 3번을 다시 꽉 조여줍니다. 이 상태로 계속 반복해서 꽉 조여주세요. 꽉 조이지 않으면 바가 나중에 타다 보면 바가 뽑힐 수도 있어요. 영상을 보면 외국 애들 영상을 보면 타다가 바가 뽑히는 경우가 있는데 물론 SCS는 어느 정도 꽉 조이면 나사가 4개 또는 3개가 잡아주기 때문에 크게 분해될 일은 없는데 HIC나 ICS는 이거를 꽉 조이지 않으면 바가 포크와 분리돼서 뽑혀버립니다. 라이딩이 그러기 때문에 이렇게 꽉 조여서 완성을 하면 됩니다. 이상으로 스탠다드 컴프레션을 사용하는 방법을 알아봤고요. 그 다음에는 HIC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알아볼 스턴트 스쿠터는 HIC 방식으로 만들어져 있는 제품입니다. AO사 제품이고요. 보면 구조가 클램프 구조가 2 클램프로 되어 있습니다.
특허 램프로 되어 있는 만큼 무게가 가볍고요. 구조가 아주 단순하게 되어 있는데 한번 SCS와 어떤 방식의 차이가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HIC는 거의 클램프가 두 개나 세 개 정도? 세 개까지는 잘 안 쓰지만 보통 대부분 두 개짜리를 많이 씁니다. 그래서 두 개의 클램프를 아무 순서 없이 그냥 풀어주고요. 아주 구조가 단순하기 때문에 분해도 아주 간단합니다. 이렇게 클램프를, 나사를 분해를 해주고요. 다음, 이렇게 당기면 바로 이렇게 뽑히죠. 보면 구조가, 아까 스탠다드는 바에 이렇게 홈이 나있지 않지만 HIC는 홈이 이 클램프와 같이 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볼트 두 개가 꽉 조여주면서 이 발을 누르게 돼 있어요. 이게 홈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꽉 힘을 주면 바가 조여집니다. 이렇게 오그라들면서. 그냥 이렇게 돼 있는 것들은 아무리 조여도 휘어지지 않는 이상 조여들지 않지만 이렇게 홈을 파 놓으면 이게 볼트를, 나사를 조일수록 꽉 눌러지게 돼 있어요. 이런 방식으로 HIC는 돼 있습니다. 그리고 보면 포크도 이런 식으로 돼 있죠. 포크의 구조도 보면 거의 SCS와 비슷하긴 하지만 탑 컵의 모양이 조금 다르죠. 그래서 이렇게 이 센터를 분해를 하면, 센터를 분해하게 되면 이 옆면에 보면 이 마찬가지로 클램프가 이 부분을 꽉, 바와 여기 포크를 꽉 압착해 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포크랑 밀착이 되고 가운데 센터 베어링으로 빠지지 않게 이렇게 연결되도록 만들어져 있는 게 HIC의 특징입니다. HIC의 장점은 가볍고 SCS처럼 조금 튼튼한 그런 구조라고 보면 됩니다. 나머지는 뭐 SCS와 거의 차이가 없어요. 대신 요 탑캡이 이 포크의 길이보다 짧으면 조립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렇게 여유가 있어야 하고요. 나머지 구조는 동일합니다. 나머지는 뭐 이렇게 헤드셋 베어링, 상단 캡, 윗캡, 윗 베어링, 아래 베어링 다 이렇게 구조가 똑같죠. 보면은 여기 이렇게 바로 베어링 모양 그대로 이렇게 인테그레이션 방식으로 되어 있어서 그냥 워셔 없이 그냥 끼우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분해를 하면 다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돼서 아까 SCS와 같이 마찬가지로 베어링을, 언더 베어링, 밑에 베어링을 먼저 넣고 포크를 끼운 다음에 상단에 센터, 상단 베어링을 끼우고 워셔를, 센터를 잡아줄 수 있는 센터 워셔를 끼워줍니다. 그 다음에 상단 헤드셋 캡을 끼워주고요. 그렇게 하고 다시 컵을 씌워줍니다. 상단 컵을 씌워주셔서 조립을 하면 아까 마찬가지로 SCS와 비슷하게 이렇게 모양이 나오게 되겠죠. 여기서 마찬가지로 센터를 잡아서 꽉 조여주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렇게 꽉 조여, 상단 캡을 꽉 조여야지만 분해가 안 되기 때문에. 자. 하지만 이렇게 너무 꽉 조이면 뻑뻑해서 적당히 적당히 조여줘서 회전이 잘 되는지 확인을 합니다. 자, 이렇게 살살 잘 아주 부드럽게 잘 돌도록 적당히 조여주고요. 이렇게 작업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즘은 경량화 때문에 알루미늄이 되게 얇게 나오는 클램프가 투클램프와 바의 이 슬릿이 같은 면에 있도록 이렇게 일자로 이렇게 속이 보이게 맞춰준 다음 끼워서 조립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의 방향이 맞는지 방향을 잡아주고 나사를 조여주면 조립이 완료가 됩니다. 이거는 클램프가 두 개밖에 없기 때문에 아무거나 먼저 조여주면 되고요. 두 개밖에 안 되기 때문에 최대한 꽉 조여줘서 바가 제대로 압축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꽉 조여줍니다. 물론 처음부터 한쪽을 한 개를 너무 꽉 조이면 안 되고 순서대로 돌아가면서 조여줘야지 됩니다. 이상으로 HIC의 구조를 한번 알아봤습니다.